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화장이 어딘가 휑하지 않나요? 네, 바로 눈썹. 바로 오늘이 눈썹 튜토리얼을 드디어 찍는 날입니다. 제가 거의 이거를 두달 가까이? 아니면 한달반 정도를 제가 안 다듬고 이렇게 둔것 같아요. 방치해둬가지고 최대한 제 태초의 눈썹에 가깝게 만들어서 다듬는 과정부터 아이브로우 튜토리얼까지 다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제 눈썹을 보여드리면,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마에 여기에 대테러가 났어요. 대테러. 좁쌀이랑 막 뾰루지랑 다 올라온 상태라서 좀 더러울 수 있습니다. 눈썹만 봐주세요, 여러분. 눈썹만. 아무튼 제 원래 태초의 눈썹은 이렇게 약간 아치형에 가까운 그런 눈썹이에요. 아치 형태. 근데 제 눈썹이 짝짓기인 게, 이 눈썹은 그래도 조금 살짝 완만한 일자 눈썹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눈썹인데, 여기는 진짜 정말 아치 형태라서 짝짓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눈썹이 짝짓기예요. 그래가지고 눈썹을 그릴 때나 눈썹 모양을 만들 때 눈썹 한쪽을 자기 마음에 드는 한쪽을 정해가지고 그 눈썹을 따라서 먼저 그린 다음에 반대쪽 눈썹도 먼저 그렸던 쪽에 맞춰서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완만한 일자 눈썹에 가까운 그런 눈썹을 그리고 다녔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눈썹 모양을 조금 바꿔보고자 카메라를 켜봤어요. 저는 이번에는 이쪽 눈썹을 좀더 예쁘게 가꿔가지고 이쪽 눈썹에 맞춰서 그려보려고요. 그러려면 일단 눈썹을 다듬어야겠죠? 깔끔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전까지 그리고 다녔던 눈썹은 제 원래 눈썹 형태에 가까운 그냥 잔털들만 깎아주는 다음에 좀더 모양을 보완하는 그런 형태의 눈썹을 그리고 다녔는데, 근데 제 눈썹이 보면은 나름 좀 괜찮지 않나요? 눈썹 칭찬을 조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눈썹을 확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에는 제가 살짝 라운드지게 아치 형태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제가 일단 원래부터 그렸던 눈썹 형태를 여기만 그리고 올게요. 짠! 이렇게 원래 그리고 다녔던 눈썹 방식으로 그리고 왔는데, 보면은 거의 이렇게 일자 느낌으로 위를 조금 채워서 그린 다음에 밑에도 좀 채우고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요. 이제 이쪽 눈썹을 조금 다듬어 볼게요. 요즘 또 아치형 눈썹을 좀더 많이 그리니까 저도 아치형 눈썹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하면 다시 길러가지고 원래대로 그리고 다니면 되죠. 오늘 눈썹을 다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고요. 눈썹 칼, 가위, 쪽집게, 아이브로우 두 개. 요 눈썹 칼은 필리밀리 거예요. 요 앞에가 되게 슬림해가지고 눈썹을 잘못 자를 일이 거의 없거든요. 되게 편해요, 눈썹 다듬을 때. 이제 다듬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앞부분부터 슥슥슥슥 다듬을게요. 여기 잔털이 굉장히 더럽게 나 있죠. 여기도 눈썹 끝으로 갈수록. 그리고 저는 지금 눈썹 산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좀더 눈썹 산을 강조시키지 않고 둥그스름하게, 내 산은 바로 여깄다 싶게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살짝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줄게요. 깎아주고 나면은 벌써부터 좀 깔끔해졌죠, 되게. 여기가 굉장히 지저분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 밑둥이 부분. 요 부분도 잘못 다듬으면 큰일 나거든요. 눈썹 모양을 확 바꾸지 않는 이상 요 위에 부분은 거의 안 건들다시피 다듬는 게 좋거든요. 보통 이 밑둥이를 많이 다듬어요. 저는 밑둥이도 많이 다듬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지금 거울을 들고 하느냐고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데, 살이 안 다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을 들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게 훨씬 더잘 다듬어지고 깔끔하게 상처도 덜 나요. 지금 저는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잔털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잔털만 다듬어줬는데도 굉장히 깔끔해졌죠?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깔끔한 눈썹 보는 것 같아요. 진짜 한 달간 너무 거울 보기 싫었거든요. 이제 이 상태도 굉장히 괜찮지만 저는 살짝 이 부분을 더 다듬어 볼게요.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이 눈썹 하나로 내 운명이 걸린 느낌. 조금 뭔가 라운드 모양이 잡혔다, 이제. 또 너무 동그란 눈썹은 저한테 좀안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할게요. 되게 마음에 드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제 요 끝에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다듬을 건데 여기는 사실 딱 끝지 정도 제가 마음에 들고 해가지고 크게 건들진 않을 거거든요. 요 미용 가위를 사용해 줄게요. 요거는 제가 시코르에서 구매했었고요. 요거를 한번 사용해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산신령 같은 느낌을 없애줄게요. 딱 눈을 뜨면은 이렇게 내려앉아요, 긴 부분들이. 요거를 잘라주면 돼요. 지금 가위로 다듬어줘서 여기까지 끝냈는데 그리고 지금 살짝의 잔털들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요 집게로다가 뽑아주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시코르에서 구매했던 것 같은데 어디 건지는 안 써있어요. 그냥 평범한 집게 같은 건데 쪽집게. 요걸로 세밀하게 좀 더 잔털들을 뽑아줄게요. 이렇게 다 뽑아줬고요. 제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 눈썹을 다 다듬어줬으니까 아이브로우를 그릴 차례인데요. 요 두 색상을 사용해가지고 해줄게요. 치카이치코 하드 스키니 브로우 스타일러 밀크 브라운 컬러인데요. 제가 이거 영상에서 맨날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찐템, 애정템이거든요. 아무튼 또 오늘도 이걸로 나 역시 그려보겠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저는 약간 눈썹 결도 살리는 느낌? 연하게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거 하나로 끝내거든요. 근데 오늘은 나름 눈썹 튜토리얼이니까 좀 더 평소보다는 깔끔하게 정석으로다가 그려볼게요. 눈썹 사이사이 메꿔줘요. 그냥 러프하게 막 채워주는 느낌으로. 요거는 발색도 그렇게 확 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사비 연필처럼 슬슬슬슬슬 이렇게 그려지는 느낌이라서 그냥 막 그려도 돼요. 엄청 자연스러워요. 그린 다음에 빗으로 쓸어주면은 그렸던 게 퍼지면서 더 섬세하게 메꿔지거든요, 사이사이가. 눈썹 결도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빈 곳을 채워주고 눈썹 톤도 조금 맞춰줘요. 이 앞도 눈썹 결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리고요. 눈썹 산은 제가 아까 좀 흐지부지하게 깎아버렸죠. 약간 라운드 모양으로 떨어지게 그렸어요, 저는. 좀 더 이게 저는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저는 원래 약간 이 상태에서 연한 눈썹을 유지하려고 끝내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섬세하고 깔끔하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좀 더 다크한 카카오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세밀하게 톤을 맞춰줄게요. 눈썹이 또 진하면 진할수록 강인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연한 눈썹을 선호하지만 비어 보이는 곳을 메꿔주는 정도만 찾아가지고 봤을 때 어색한 부분. 여기가 살짝 끊겨 보이잖아요. 아까 다듬어가지고. 전 눈썹을 이렇게 찡그려서 그리면 더 잘 그려지더라고요, 끝에가. 비어 보이는 공간을 사이사이 메꿔주고요. 그리고 약간 꿀팁이 이렇게 눈썹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중심으로 여기를 좀 더 그라데이션 느낌 나게 좀 더 진하게 그려주면은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눈썹이. 가장자리로 갈수록 연해지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썹 결 정리를 이렇게 해주면은 끝이 납니다. 되게 깔끔해졌죠? 안 다듬은 눈썹이랑 확실히 다르잖아요, 뭔가? 좀 더 얇아지면서 선이 살짝 더 부드러워졌어요. 여기는 산이 좀 살아있는 느낌이면은 이걸 해볼까요? 여기 눈썹 인상이랑 여기 눈썹 되게 다르죠? 살짝 더 세련된 느낌이 나지 않나요, 뭔가? 짜잔! 다시 이렇게 태초의 눈썹으로 돌아왔고요. 물론 한쪽도 다듬고 빨리 그려볼게요. 먼저 내가 어떤 눈썹을 그리고 싶은지 딱 구상을 한 다음에 계획대로 다듬어줘야 실패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보다 아치가 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밑둥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다듬어줘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 눈썹 패였잖아요. 제가 이렇게 원래 여기가 패이지 않았었는데 옛날에 한번 여기 잘못 뽑고 나서 안 자라요. 눈썹 뽑을 때도 그래서 신중히 뽑아야 되는 것 같아요. 위에 부분 잔털들도 얼른 다듬어줘 볼게요. 그리고 여긴 산이 좀 더 진했기 때문에 산을 다듬어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칼이 좋으면은 쪽집게나 눈썹 가위 같은 거 딱히 많이 필요 없거든요. 칼로만 했는데도 완전 깔끔하게 잘 됐어요. 쪽집게는 이 밑둥이 다듬을 때가 되게 유용한데 점점 라운드 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오, 되게 많이 다듬었다, 그쵸? 아까랑 비교해보면 진짜 달라지지 않았어요?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아까랑 똑같으니까 빨리 제가 그리고 돌아올게요. 짠! 되게 바뀌었죠, 눈썹이? 오랜만에 이렇게 되게 깔끔한 눈썹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감격스럽네요, 정말. 여러분들은 제 옛날 눈썹이 낫나요? 아니면 지금 눈썹이 더 예쁜가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저는 둘 다 좋아요. 근데 이런 얇은 눈썹은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되게 또 느낌이 새롭네요. 한동안은 좀 이렇게 그리고 다니려고요. 오늘 튜토리얼 도움이 좀 되셨나요? 눈썹 하느라 이렇게 인상이 깔끔해지고 예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보고 싶으신 튜토리얼이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시고요. 아, 그리고 제 쿠션 마켓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5월 17일에 마켓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조금 참고 기다려주세요. 정말 정말 제 최애 쿠션이거든요. 오늘도 그걸 썼는데 피부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